지난번 모델링 했던 그 출력했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조명 달아놨는데 예쁘네요. 근데 아직도 약간 느낌이 그배 감싸는 거랑 느낌 비슷해. 지난번 모델링 했던 거 한번 해보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긴 한데, 예. 또 뭐, 모르시는 거 있다가 혹시 질문하실 시간이 되면 또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아, 네,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해볼 모델링 방법은 서페이스에 이런 그 모델링들이 입체 모델링들이 이렇게 좀 따라가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페이스에 예, 형태들이 따라가고 있죠. 또 비슷한 형태들이 좀 있나? 어디 한번 볼까요? 오늘 하는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되게 금방 끝나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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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거든요. 명령어 몇 개만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라서 매우 간단한데,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을 갖고 이제 얘기해 볼 부분이 이제 역시 또 불린인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건 한번 다음에 한번 제가 도전해보는 걸로. 자, 우선 형태를 한번 만들 건데요. 그 간단하게 저희 로고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중에 자, 얘를 이걸로 해야겠다. 네, 쉬프트를 누르고 예, 요거 스케일을 줄이면 이제 예, 비례대로 줄어드시는 거는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네, 요거 지금 요 검불은 요거 클릭하시면 되는 거 아실 거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컵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컵 하나를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네, 외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 이런 게 있구나. 예, 네, 이런 거를, 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네, 다음에 한번 도전을 빠른 시간 안에 해보시면서 몇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안 하면 다 까먹더라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원을 하나 이제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Alt 누르고, 네, 파란색 축 잡고 복사. 세 개. 자, 마지막 거를 Shift 눌러서 살짝 늘려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걸 이제 로프트로, 로프트 명령어 순서대로 클릭하고 엔터. 그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서 OK를 예, 눌러줍니다. 그러면 요런 서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서페이스에 요 서페이스 에 여기 엉클벅스 로고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를 살짝만 줄여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새로 배우실 건데, 자, 보시면 여기 이음매가 있죠. 어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어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요 이음매가 있는 건, 네, 이 모델링이 네, 메쉬 모델링이나 폴리곤 모델링이 아니라 네, 선으로 네, 어떤 형태가 정의되어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네, 요 기서부터 선이 시작돼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왔다. 이 표시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이고 끝점이죠. 여기 이렇게 꼬매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매놓은 거. 그럼 얘를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에 펼쳐볼 겁니다. 그래서 이 UV라는 버튼이 그 바닥에 펼쳐놓는 건데, 지금 저 보는 엉클벅스 이 메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없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에 가시면 자료실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거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나옵니다. 이 버튼들은 이제 여기 다 있는데 제가 모아놓은 것뿐이니까, 네, 뭐 굳이 다운 안 받으셔도 찾으실 수만 있으면 예,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UV 커브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원점에서부터 사각형 하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 사각형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간 거의 길이 비례가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례가 맞는 면이 하나 생기는데, 일단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여기 있는 이 엉클벅스라는 글씨가 이 위치대로 여기 감싸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입체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입체로 만들 때, 네, 여기서 대충 한10 정도? 일단 줄게요. 잘 보이게. 선은 뒤로 빼놓고. 자, 우선, 요렇게 됐을 때는 밑에 지금 제가 지금 주려는 명령어는 요거는 이 사이즈로 이 비례를 하나 만든 거고, 네, 제가 지금 다음 쓸 명령어는 요건데, follow along surfac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예, 따라가다라는 명령어죠. 어떤 면에 따라가도록 해라. 그러면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뭐 이해가 잘안 되셔도 그냥 방법만 외우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는 서페이스가 보일 거예요. 렉탱귤러 플랜. 네, 요거 요 서페이스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한번 해주면 사각형 서페이스가 이렇게 보이죠.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 아, 저 이제
뭐야, 채팅창 잘 보죠. 처음에는 뭐 이게 긴장도 좀 되고 잘못하면 어떠나 이런 걱정도 돼서 채팅창을 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겨서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서페이스를 밑에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서페이스가 이렇게 달라붙는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상의 서페이스, 그러니까 대고 그릴 서페이스를 하나 만든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 네, 양원주님. 네, 이게 이제 이 면이 이 대고 그린 거고, 이 위에 있는 얘가 여기를 따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얘 모델링을 이제 따라가도록 한번 명령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얘를 다 선택을 하고요. 아까 follow along surface, 그러니까 얘를 클릭한 다음에, 자, 바닥에 있는 면에 이게 중요한데, 위치를 지금 얘가 요렇게 된 종이라, 그, 뭐, 패브릭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요 부분이 돼야 이대로 가서 돌아가겠죠. 만약에 이게 천이 거꾸로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여길 클릭하고 이 부분이 여기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클릭하시고 또 여기를 클릭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면을 클릭하고 네, 클릭했죠. 여기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하면 계산을 합니다. 네, 계산해서 얘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죠.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면을 따라가고 있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끝났죠. 오늘 그럼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하면? 자, 그 지금 한게 사실은 오늘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출력을 할 거잖아요. 또는 출력을 하지 않더라도, 솔리드 모델링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제가 요거 캡을 씌워서, 이 덩어리는 이제 솔리드가 됐어요. 솔리드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솔리드 개념이라는 건 얘가 이제 뭐 이런 상태인 거죠. 이렇게 폭파시켜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닫혀져 있는 듯해 보이지만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요거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가 이렇게 다 붙어 가지고 하나의 한 덩어리가 되지 않은 상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솔리드 오브젝트가 아닌 경우인데, 얘도 지금, 얘는 솔리드지만, 얘가 다 낱낱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걸 제가 뚜껑을 열고 보면, 원래는 이 면이 없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파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이도록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이게 솔리드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얘가 제가 면을 여기다 하나 더 만들고, 이번에는 좀 설명을 위한 다른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사각형 하나. 자, 이 사각형. 요거. 이렇게 원디로 스케일 원디로 조금 늘려줄게요. 아, 라이노 정말 좋다. 자, 얘를요 이제 돌려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이제 요거랑 요거 선택하고, 근데 이 서페이스는 어차피 이게 그려진 거니까 다시 한번 얘는 좀 치워놔야 될것 같아요. 얘 클릭하고 follow surface. 자, 여기 서페이스를 이 부분에 클릭해주면 네, 이렇게 붙죠.
자, 붙었지만 얘가 솔리드지만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얘는 여기 사이에 면이 두 개가 겹치는 거죠. 요 사이에 이렇게 면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얘는 그 솔리드한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제 양산 툴, 제작 툴에다가 이걸 넣어보면 여기는 얘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하고 얘를 다 선택한 다음에 부울린을 해주면 자, 보시면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결국은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면이 없어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제가 이 설명을 여기다가 대고 한 이유는 얘는 이제 좀 복잡하잖아요. 얘는 복잡하고 이 면과 이 복잡한 사슴머리가 얘랑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선택하고 부울린을 우리가 명령을 주면 얘가 합쳐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부울린이 쉽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볼 건데 잘 되면 다른 케이스의 예를 한번 더 들어드리고 잘안 되면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거죠. 자, 역시 안 되죠? 네. 네, 저는 안될것 같았어요. 기도해도 안될 거라는. 이거 안될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 정도 복잡하면 안 돼요. 요거 정도도 사실 지금의 톨러런스 수치로는 얘가 계산을 못할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분린을 해줄 수 있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얘가 안 됐어요, 분명히. 자,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 자, 또 복사. 살짝만 늘려주죠. 자, 이렇게 하고 로프트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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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그리고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그 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점. 방향도 보이죠? 이게 벡터가 방향 요렇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쵸? 돌아갔죠? 오케이. 한번 눌러주고. 자, 이제 얘를 UV 클릭해주고 엔터 누르면 바닥에 UV가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UV 크기에 맞춰서 서페이스 하나를, 네모 하나를 그려줍니다. 자, 이 서페이스가 바로 여기를 따라가는 서페이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까지도 됐죠. 너무 많이 했다. 다시 한번. 익스트루드. 10. 네, 이렇게. 자, 이 상태로 여기에 면에다가 붙이면 아까처럼 뭐가 되냐면 잘못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 클릭, 됐죠? 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렇게 면이 같은 면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컴퓨터가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이쪽인지 이쪽인지. 예, 이렇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교차되는 게 이렇게 교차되는 게더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어떤 위에 올라가 있으면 더잘그 계산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스케일 1D로 이만큼을 포함시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얘가 지금 밑에까지 이렇게 뚫고 나왔죠. 이 상태에서 얘를 해보면, 여기 클릭하고, 또 여기 클릭하고. 네, 그러면 안에 이렇게 충분히 겹쳐져 있는 네, 형태가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솔리드 얘를 만들어줘야 유니온이 될 거니까, 얘 클릭하고, 지금 거꾸로 돼 있네. 자, 일단 그냥 하시죠. 자, 얘하고 얘를 합쳐보겠습니다. 불린을 다 선택하고 클릭하고 네. 그럼 페일이 됐죠? 아마도 자, 이 중에 문제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합쳐 보도록 하죠.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예, 됐고요. 얘하고 얘하고 얘도 되죠. 얘하고 얘하고 또 이렇게 해서 됐고. 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원인은 어딨냐면 사실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이런 날카로운 부분에. 그래서 해보면 얘하고 얘를 다시 불린. 어떻게 될까요?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사슴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계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보면 이제 실패할 확률도 높죠. 자, 여기 지금 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예, 지금 다시 한번 되돌려놓고 이런 모델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원래 제가 이렇게 겹쳐놓으면 대충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뾰족한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안된것 같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사슴을 그 뾰족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하면서 필렛으로 네, 이런 부분은 깎아주는 거죠. 0.3 정도 이렇게 깎아주고 얘하고 얘도 좀 정리를 해주고요. 사실 원인이 딱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막 확대해 보면 문제가 될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원본의 느낌을 유지하면서 예, 정리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얘도 0.1 정도? 안 되나? 안 되나 보네. 그럼 0.1. 네, 되네요.
여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한이 정도면 정리를 좀 얼추 한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벡터 이미지로 하고서 그걸 예시로 들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대충 될줄 알았는데, 이게 또안 되네요.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얘만. 얘하고 얘를 살짝 겹쳐주고. 클릭, 그다음에 얘 클릭, 여기 클릭, 예, 여기 클릭. 네, 이렇게 됐죠? 다 선택하고 부을린을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나? 불안한데. 또 페일 나왔는데? 뭐가 문제지? 자, 이 정도 됐으면 자, 이 정도 됐으면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여기서 제 생각에는 뭐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예, 어떤 문제인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진짜로 얘를 이제 그 부을린이 원래 하던 방법대로 먼저 얘하고 얘의 면을, 예, 인터섹션을 찾으면 여기 이제 얘네 둘이 겹쳐진 라인이 나오거든요. 이 라인이 나오죠. 이 라인을 가지고 보세요. 얘하고 지금 얘는 이 라인이 여기 지금 겹쳐진 면인데, 면을 클릭하고 스플릿 눌러놓고 이거 선택해서 엔터. 그러면은 얘가 이 라인 자체가 여기서 스플릿을 못하는 거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스플릿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못하는 거 보니까 이면 자체가 지금 얘를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이 이면하고 얘는 이제 공면이니까 얘면하고 한번 합쳐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얘는 합쳐졌죠? 자, 얘도 얘하고 이렇게 하면, 네, 또 합쳐지고요. 자, 뭐 여러분이 그냥 보셔도 얘가 공면이니까 이렇게 그 부을린이, 네, 커브를 양쪽으로 익스트루드를 하고 스플릿을 하면, 네네,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지금 한번 하고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은.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평면에 얘를 이 합쳤잖아요. 자, 평면을 합친 다음에 밑에 있는 애를 지우고, 자, 얘하고 다시 얘하고 조인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얘를 자, 서페이스, 바닥 서페이스를 기준으로, 자, 얘 서페이스 기준으로 얘를 클릭하고 요거 클릭하고 다시 여기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들어갔죠? 요거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오늘 제가 이거보다 복잡한 형태로 이 과정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사슴에서 걸려버렸네. 자, 제가 지금 한 방법이 뭐냐면 얘가 결국은 지금 서페이스를 따라가는 모양, 이 모양이 서페이스를 따라가는 모양인데 얘가 공면에 올라가서 부울린이 되면 잘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면에서는 부울린이 잘될 거라는 가정을 하고, 근데 또 그렇게 잘 되니까 평면상에서 먼저 부울린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그 평평한 면 자체를 여기다가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얘 면을 다 지우고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제가 간단한 형태로 먼저 얘를 들어볼게요. 자, 이 원이 스케일 온디로 다시 줄이고, 이 원이 사슴처럼 현재 합쳐지지 않았어요. 이 원이 얘로 가서 붙었을 때 부울린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먼저, 네,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아이고. 네, 이렇게 해놓고 이 면하고 얘를 분린을 해버리는 건데, 면이니까 분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요 있는 얘 덩어리랑 얘랑 요걸 합치는 거죠. 요걸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한 덩어리가 되죠. 그래서 익스플로드를 시켜주면, 자, 위에서 면이 지금 얘랑 겹쳐져 있었으니까 익스플로드를 시켜주면, 네,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잡고 조인을 해주면, 아까 사슴 한 마리에 옆에 면이 더 추가가 된이 널쩍한 면 자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감싼다는 거죠. 그래서 무브,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해놓고, 지금 이제 면이 두 개가 겹쳐져 있으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제가 지금 선택한 면이 상태에서 명령어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면이 겹쳐져 있으니까 그 면을 한번더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가서 얘가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네, 여기서 캡을 씌워 주면 솔리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좀 아시겠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셔서. 아, 면이 겹쳐져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되면, 네, 이젠 솔리드가 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 네, 그럼 한번 다른 것들을 한번 좀 해볼까요? 한 김에? 이제 뭐 시간은 별로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좀더 복잡한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원래 이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요거, 자,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자, 얘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형태를 원이 아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살짝 배가 부르게. 그 다음에 로프트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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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엔터. 오케이. 네,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먼저 UV 하고 엔터. 자, 얘에 대한 정보가 여기 왔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서페이스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얘를 익스트루드 15 정도 할게요. 자, 이 서페이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찌꺼기들이 좀 있어요. 얘가 사실 원래 일러스트 데이터였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 데이터. 그래서 여기 좀 찌꺼기들이 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얘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팔로우. 클릭, 클릭. 이건 쉽죠? 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저희가 그냥 외형만 시뮬레이션 하는 정도에서 멈춘다고 하면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솔리드 데이터로 넘겨서 뭐 출력을 하는 것까지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솔리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솔리드 데이터로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해봐가지고 어디가 안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얘가 요렇게 되고, 자, 면은 좀 저쪽에다 놓을게요. 아, 그냥 얘랑 얘를 다시 해서 옆에다가 놓고 해서 이쪽에다 갖다 놓는 게 낫겠다. 자, 얘하고 얘를 지금 이제 합쳐주는 거죠. 자, 합치려면 조금 겹쳐져 있어야 되니까 살짝만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한꺼번에 합치면 안될 거예요. 여기 안 되는 게몇개 있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다 선택하고, 예, 한 번에 유니온, 불린 유니온을 눌러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괜히 했나? 시간 걸리나? 자, 안 되는 거는 취소를 할게요. 자, 한 번씩 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분리를 할때 하나, 얘하고 네, 이렇게 선택하고 한꺼번에 분리. 자, 되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하고 불린 되나요? 되네요. 그쵸? 얘하고 얘또 되고, 또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긴장되시죠? 자, 안 된다. 자, 뭐가 문제가 있죠? 다시 한번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자,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얘네요. 얘, 얘는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경고. 응? 얘도 그러네? 지금 이 이상 불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익스플로드를 한번 해주고, 불린이 안 되는 경우는 허다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네, 스플릿을 하는 거죠. 자,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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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고. 지금 제가 그 모델링 여기서 했을 때 테스트를 했을 때의 문제점은 요거 두 개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어떻게 됐냐면 스케일이 변하면서, 네, 다른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톨러런스 수치에 의해서 문제가 다른 부분에,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네,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치수가 바뀌고 스케일이 바뀌면서 그랬을 때는 그 다른 시도를 좀 해봐야죠. 여기서, 네, 인터섹션, 오브젝트 인터섹션을 눌러주시면, 이 정도면 사실 되게 복잡한 형태거든요. 뭐 원이라던가 네모 뭐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다, 아무리 많아도 다 해결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잘안 돼요 원래.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 이해하고 복사를 해서 나눠지는지 한번 해봅시다. 스플릿, 그 다음에 커브들을 한번 선택을 해보죠. 되는지. 역시 문제가 생기네요. 선들이 도대체 어떻길래. 보시면 선들이 되게 매우 얇아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필릿, 얘 잡아줘도, 네, 얘는 일단 됐고요. 아까는 안 됐는데. 그다음에, 네, 얘가 문제네요. 사실 라이노가 엄청 고급 툴은 아닌 게 이런 부분에서, 예, 보이는 거죠. 네, 얘는 이제 잘리는데 보시면, 네, 또 엔터, 아우,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네요. 얘도 잘렸죠? 지금 문제 대충 발견을 한것 같은데. 얘네들은 될것 같아요. 느낌에 된다, 되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뭐 일러스트나 이런 이미 툴들에 있는 그 벡터 라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플릿, 예. 여기까지? 네, 되네요.
결국은 제 문제 하나였나 보네. 쟤 때문에 아주 복잡해졌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여기 이런 부분. 이럴 때는 면을 정리를 해줍니다. 선을 지워주고, 네, 얘도 지워주고, 네, 이렇게 커브들을 좀 아주 복잡한 커브들은 지워주고요. 또 이렇게 애매하게 겹쳐져 있는 애들, 요런 애들, 네, 살짝 위치를 이동해서, 아, 이게 꼬여 있었구나. 이렇게 벌려주고, 한번 해볼까요? 다시 스플릿 라인 헐. 그래도 문제네.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면은 만들어지는데, 자, 한번 다시. 빼기. 또 이건 되네요. 되게 웃긴데, 이거. 네, 얘는 또 됐죠? 웃기게. 스플릿 라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계속 안 되면 또 조건을 바꿔서 다시 예, 움직여주고 뚫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예, 만들어 주시면 결국은 네 어느 정도는 유사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했던 걸로 가서 걔를 불러다가 마지막 정리 한 번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얘하고 얘죠? 그다음에 얘하고 복사. 지금 얘가 네, 요렇게 해서 아까 여기 클릭해서 여기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네, 이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도록 여기까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가 문제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얘하고 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만 한번 정리를 해서 붙인 다음에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바뀌니까 이게 아무래도 계속 또 문제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얘하고 교차되는 점을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스플릿 눌러주고 선을 선택하고 엔터. 네, 얘가 문제죠. 어디 그 저희 방송 준비하면서
다른데 막 올려놓은 글들을 읽는데 라이노를 되게 평가를 안 좋게 해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알아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좀 이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좀 남는 거죠. 근데 문제라는 게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더 좋은 툴을 쓴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뭐 그런 건또 아니거든요. 문제는 어디나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컴퓨터가 헷갈릴 만한 프로그램이 헷갈릴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방향을 좀 정리를 해주면 네, 좀더 네, 연산이 쉬워집니다. 네, 지금도 아이고 지우니까 바로 문제가 나네요. 사실 이그이 커브의 포인트들이 이렇게 예, 불규칙하게 엉켜 있으면 예, 오류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프로그램들 뭐 일러스트나 또 다른 벡터 프로그램들 뭐 이런 데서 왔다 갔다 캐드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당연히 데이터가 엉망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라이노에서 직접 그린 선들은 좀 그래도 나은데 좀 다른 데서 가져온 선들은 문제가 생겨요.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이런 부분은 잘라버리는. 네, 자르고 용접. 잘 되길 바랍니다. 이건. 면 잡고 네, 되네요. 좀 정리했더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익스트루드를 하고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익스플로드를 하고 밑에 면을 터주고요. 터준 다음에 이걸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일 거예요. 그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Shift 네, 프로젝터는 켜고 클릭 네, 클릭하고 스케일 1D로 해서 클릭 클릭 다른 애들하고 머리를 맞추면 되죠. 그다음에 얘랑 조인. 네, 어렵사리 얘를 만들었네요. 자, 얘는 얘도 해볼까요? 최대한 빨리. 자, 해서 애매한 애들. 제 생각에는 여기를 한번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왠지 트림 자르고 자르고. 얘를 조인해주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고, 네, 조인. 왠지 그래도 또 불안하면 살짝만 좀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두께를 좀더 주고요. 헷갈리지 않게. 스플릿. 아, 안 되네요. 옵셋을 한번 해서 그냥 두께를 좀더 줄게요. 그리고 안에를 치워버리고 위치를 살짝 바꿔주고 다시 한번 되네요. 되긴 됐습니다. 어찌 됐건. 자, 클릭하고 선은 빼주고 익스플로드해서 요 면만 지워주면 이렇게 됐고, 그래도 된게 어디야. 조인 다시. 자, 이 상태에 면을 아까 요거였나요? 여기다가 갖다가 아까 저희 명령어 follow along subface로 해주면, 다시 이게 아니지. 요 서페이스가 또 필요하죠. 사실 별거는 아닌데, 별건 아닌데 좀 과정이 복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네,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솔리드한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캡을 아래 위를 씌워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됐고요. 이걸 클릭해서 분석을 해보면, 네, 2361개의 그 엣지들하고 네이키드 엣지가 없죠. 네, 없는 것된거 보면 솔리드한 형태가 됐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고. 아, 궁금한 점 있으세요? 사실 뭐그 원래 금방 잘 끝났으면 우리가 다른 형태들 있죠?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지금 제가 지금 다른 거뭐좀 간단하게 좀 여러분한테 못 보여드린 게좀 있어서 아쉬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유브이요? UV? UV가 뭐냐고요? 유브이요? UV가 뭐 어떤 부분이 모르시는 거죠? 아, UV요? 우리가 그 매핑 같은 거
혹시 해보셨으면, 아, 삼각면이요? 삼각면은 UV가 안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으로 아마 이해를 할것 같은데. 얘는 지금 트림드 서페이스로 지금 제가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삼각형 서페이스? 얘 같은 경우 지금 사각형으로 만든 서페이스인데, UV가 정의 되나? 잠시만요. 클릭, 엔터. 되긴 하는데, 이 삼각형 라인을 그려주네요,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없다고 치고. 되는데요? 네. UV가 되긴 하는데, 왜두 개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마 이거 전체 그 사각형으로 하고, 이 삼각형 안에, 예, 요 이미지에다가 넣어서, 서페이스에 해주면 되지 않을까. 네, 아무튼 뭐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면세 개로 이렇게 꺾여지는 면들에서 되는 건가? 모서리 같은 데 있잖아요.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세요? 좀 내용이 좀 길었죠? 근데 아마 다 같은 내용이었을 거고, 불린 안될때좀 하는 어떻게든 좀 불린을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뭐 참고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정말 많죠, 사실. 그 튜토리얼들 보면 다잘 되는 형태로 잘 되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막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나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안될때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더 사실 중요하죠. 배고픈님은 아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잠깐 어디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이제 끝날 시간인데. 면 안과 밖에 색깔 구분되게 하는 거 다시 알, 아, 네. 여기에, 옵션 어디 갔지? 툴의 옵션. 네, 옵션에 보면요. 그때 어디였지? 뷰였나? 디스플레이 쉐이더. 네, 여기 있네. 그 옵션에, 뷰에 보시면요. 쉐이더 쪽에, 여기 보면, 네, 싱글 백페이스 컬러를 요 색깔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요거. 여기 보면 라인 옵션에 뷰에, 네, 여기 쉐이더.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분도 그런데 좀 보라색으로 바꿀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바뀌죠? 오, 이게 난것 같아. 이 색깔이 더. 자, 요거 가지고 한번 UV 엔터. 하면 이게 UV죠? 여기다가요, 자, 얘하고만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3개짜리 이렇게 하고, 트림 이렇게 하고.
보고, 우리 아까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얘도 부셔야겠다. 익스플로드. 요거, 또, 요거, 또, 요거. 조인해주고. 또 겁도 없이 또막 했다가 또안 되면 오늘 또막 밤새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복사 돌리고 클릭. 자, 여기서 어레이 가볍게 20개만 하죠. 위로는 몇 개? 7개. 0 하고, 잠깐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거 맞나? 자,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망신인데. 자, 조인 해주고요. 자, 조인 했고요. 서페이스 봅시다. 요런 모양이 됐겠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너무 다른데? 모양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가 더 만날 거니까, 어떻게 잘라야지? 여기서 가운데로 자르면 되나? 아, 이거 모양 생각 없이 만들어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를. 아닌데, 아니죠. 이렇게 자르면 안 되죠? 여기랑 여기가, 여기서 그냥 자르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자를게요. 트림 쭉. 아, 라이노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부분은 네, 이렇게 자르고 얘를 여기다가 딱 붙이고요. 스케일 1D로 이것도 또 이렇게 또 비례 다 정사각형 다 틀어지네. 어쨌든 어차피 뭐저 면을 따라가면 다 어차피 부서지니까 요렇게 사이즈 맞췄죠? 자,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서페이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아하, 잘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되겠죠? 자, 클릭.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되죠? 됐네, 됐네. 요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 오늘 요렇게 보여드리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오래 어려웠어요. 뭐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뭐한 가지 정도만 더 받고 오늘은 정리할게요. 시간이 꽤 늦어졌네요. 한 15분 정도 넘어갔는데. 오늘 하신 거 이거 그 서페이스에다가 적용하는 거좀뭐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게 그래도 되게 재미있는 형태들 많이 나오거든요. 예, 조명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나, 긴장되죠. 이게 혼자 할 때는 긴장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긴장이 되네. 근데 오늘 또 많이들 들어오셔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또 재미난 형태로 한번 또 도전을 해보고, 혹시 뭐 이렇게 만들고 싶으신 형태가 있다거나 좀잘 모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던 형태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시면 저희 그 게시판이나 이런 데좀 올려주시면, 네, 제가 좀 대신 한번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만드는 뭐그 시간 안에 다못 만들더라도 패널링 툴, 네, 알겠습니다. 네, 서페이스를 따라 흐를 개체를 선택한 후 기본 모서리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어떤 모서리? 지금 저희 이거 지금 그 하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두 개를 덮어 씌워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안 보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 먼저 선택을 하고 명령을 주는 거예요. 팔로우를. 그러니까 순서대로만 하면, 네, 요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얘가 대상이고요. 얘는 이제 이미 실행된 거고.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얘가 흐를 대상, 얘가 뭐 뭐라 그러지? 얘가 이제 면을 따라 갈 애고, 이거는 그면 따라 이렇게 붙어 날 면이고, 그 다음에 얘가 그 이제 UV인 거죠. UV 면이죠. 그래서 여기다 맞춰서 요 면이 여기에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해설이 잘안 되지? 됐나요? 네. 패널링 툴이요? 패널링 툴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그게 방향을, 클릭하는 방향을 잘 하셔야 돼요. 몇번 해보시면 좀 감이 올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그 방향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묘한데, 자 보세요. 요거가 지금 이제 이거를 만약에 완전히 겹쳐졌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에서 이해하고 이 부분을 제가 참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요거 클릭하시고 얘를 클릭하잖아요? 이때, 그, 어떤 무슨, 니어 코너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 부분을, 그니까 얘가 덮여 있는 이 부분, 방향으로 봤을 땐요 부분을 클릭하고, 면에도 내가 원하는 부분, 여기, 그니까, 여기 이 부분이 여기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네, 거기에 맞게 얘가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방향을 잘 맞추셔야 돼요. 몇번더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막다 글씨 다 거꾸로 가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 상황마다 조금씩 다 틀려서.
연습은 이제 각자 좀씩 해보시고요. 다음에 잘안 되시는 거 있으면 모델링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때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노 패널링 툴은 뭐 이렇게 그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패널링 툴도 좀 연습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네요. 지난주 거 제가 영상을 아직 못 올려놔서 죄송하고요. 올려놓는 대로 이번 주 거까지 해서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까지는 제가 이제 그때그때 공지해서 모델링을 할 거고, 그 5월부터는 스케줄을 좀 잡아서 진행을 할게요. 너무 그때그때 이렇게 공지를 그날 막 전날 하고 당일날 하고 막 이러니까, 네,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좀 준비가 좀덜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네,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